이름은 교사과 지나가는 방당자지요. 아, 머리, 머리 뭐야 이거? 머리가 너무 아파.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앞선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오랜만에 돌아온 다육 식물 분갈이 영상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쓰고 있던 그 화분, 좀 굉장히 큰 화분이었죠. 도대체 무엇을 옮기길래 그래 큰 화분을 준비했는가? 잠깐 한번 제가 만나보고 그 다육 식물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갈이 할 아이 여기 있는 경화금입니다. 금이라는 게 붙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노란색이 있다는 거 모두들 아시고 계시죠? 오늘 이렇게 분갈이 할 아이 경화금인데, 이 경화금의 경우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동영상만으로는 약간 짐작이 안 가실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자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한쪽을 이렇게 맞추고, 그리고 여기도 자 잠깐만 한 이 정도 맞춰서 한 이 정도거든요. 36에서 37cm, 직경이 36에서 37cm 정도 되는 이 아이를 한번 분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화금을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큰 화분을 준비해 주었고요. 자, 화분이 굉장히 크죠? 까이망을, 큰 까이망을 하나 깔아주시고, 위에다가는 대립마사죠. 그 다음 중립마사, 마지막으로 소림마사를 넣어줍니다.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함이죠. 아, 뭐 흙을 섞으시는 건가요? 네. 아, 왜 다시 이렇게 더 섞어주시는 거죠? 어떤 품종을 심느냐에 따라서 흙은 약간 달리할 수 있는데, 네. 이제 하월시아 종류는 물 빠짐 특히 더 좋은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월시아는 몸에서도 물을 이제 저장도 하지만 뿌리가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뿌리 쪽에다가 많은 수분을 저장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흙이 너무나도 습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습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그래서 물 빠짐이 좀 더 잘 되는 그런 쪽으로 심는 게 좋죠. 그래서 마사를 좀 더 해서 물 빠짐을 좀 더 잘 되게끔 그렇게. 아,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우시아 심을 때 약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고, 네, 흙을 어디에 채워 넣었죠? 자, 아까도 보여드렸던 여기는 경화금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이 경화금과 좀 비슷한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보초인데, 경화랑 굉장히 헷갈려하세요. 보초랑 경화랑 좀 차이점이 있나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보초하고 경화하고 지금은 거의 구분이 없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보초를 경화라고도 하고 또 경화를 보초라고도 하죠. 근데 아주 초기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구분이 없지만은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사진으로 캡처해서 보여드리겠지만 보초가 훨씬 더 단단하고 더 녹색이 더 진합니다. 네, 그리고 경화는 훨씬 색깔이 투명하고 더 부드럽고 더 훨씬 연녹색에 가깝죠. 그래서 경화, 지금은 이제 경화가 더 많이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경화가 좀 많이 유통되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경화금, 뭐 보초금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완전히 샛노란 옥루라는 아이가 있는데 또 이것도 차이점이 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옥루도 경화하고 사실은 이제 몸이 거의 흡사하죠. 근데 이제 지금 이것은 이제 경화금이라고 하죠. 네네. 경화금은
아주 진한 노란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옥루는 몸은 똑같은데 전체가 더 노란색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알다시피 완벽한 노란색은 죽습니다. 근데 네. 이제 옥루금은 완벽한 노란색인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습니다. 품종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 예. 네, 모양은 거의 이제 같다고 보시면 비슷한 되는데. 모양이다. 그런데 그렇죠. 전체가 노란색인 게 특징 중에 하나다. 옥루금. 그렇죠. 경화금은 색깔이 하얀 계열이 훨씬 더 많죠. 아, 예, 예. 제가 사진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틈새가 없을 만큼 이제 분갈이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사실. 네네. 지금 핀셋을 꼽을 만한 그런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을 만큼. 아, 예. 아, 거기. 여기 아니면은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셋이 지금 5중으로 거의 5중으로 들어갔습니다. 4중입니다. 아, 4중이네요. 네, 4개네요. 제가 왜 이걸 5개로 봤지? 옵투샷 옮길 때도 제가 그때 글로 남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한번 넣으면은 다시 빼기 어려우니까 흙을 어느 정도 좀 맞춰주셔야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분갈이입니다. 워낙에 크다 보니까. 자, 다 빠졌습니다. 자, 크기 한번 보여요.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안착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네, 이런 엄청나게 큰 거가, 제가 이걸 준비해놨어요, 일부러. 자, 보십시오. 원래, 이마했던 아이. 이마했던 아이를 10년 이상 키워서 한 몸으로 저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옛날에 심었던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 하나 첨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아이도 여러분 열심히 키우시다 보면 대작으로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거 이렇게 조그마했던 거를 중요한 게 돼요. 이게 한 몸이라는 거. 한 몸을 이렇게 키웠다는 겁니다. 뭐 합식이 아니고 한 몸으로 된 거여서 여러분도 조그만 거 구매하셔서 열심히 한 10년 정도 키우시면은 이렇게 큰 거를 분명히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어느 정도 흙이 다 채워지신 것 같습니다.
크기 어마어마하죠? 지금 아마도 이제 아버지께서 가운데 중심이 맞았는지를 돌리시면서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가운데 중심이 맞아야지 이제 식물이 이쁘겠죠. 훨씬 어디 한 군데에 쳐져 있는 것보다는 치우쳐 있는 것보다는 중심을 땅 받게 하는 게 다육 식물을 이쁘게 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안쪽까지 흙을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핀셋으로 빈 공간 8개. 마무리 단계. 기술이 현란하시네요. 자,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게 경화금을 조심히 살짝살짝 드시면서 마사가 약간 부족하신가 봅니다. 자, 안쪽까지 마사 들어갈 수 있도록 밑으로 흙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두드리면서. 혹시 이런 경화금 같은 거를 이제 일반 분들이 만약 이클 심으신다 하면은 이 좀 중요한 게 있나요? 눈대중 좀 맞추는 게 흙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어느 정도 흙을 맞춰놓는 게? 글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큰 것들을 분갈이 하는 경우가 특히 뭐 그죠 많이 그러니까 저도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농장들에서도 이만한 크기는 거의 뭐 만드시지는 않으시니까 저희야 뭐 저희는 길러내는 게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오랫동안 기르고 오랫동안 키우는 거 그게 저희 농장의 좀 특기가 아닌가 싶네요. 자,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 되신 건가요? 다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되셨고 물 주는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 주러 왔는데 지금 저희 분무기 상태 보이십니까? 분무기 뒤에가 오늘 아버지께서 힘이 너무 좋으셔서 뒤에가 부셔지셨어요. 근데 이게 모델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인터넷 오기만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자, 물 한번 주겠습니다. 재래식 방법으로. 자, 간단하게 마무리 되었고요. 이제 감상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